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넉넉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구한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절과 25절에서 사무엘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헛된 것은 우상을 가르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방백과 도울 힘 없는 인생도 허무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도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도 세상 방백이나 이방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상은 물론 세상의 왕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시작된 이 왕정 체제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들은 역시 이 왕정 체제가 좋다는 자만과 자부심에 심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들도 싸울 수 있고 자신의 나라도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죠. 눈에 보이는 왕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의지할 때 이방 우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구하여 세운 왕이 자신들을 구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왕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없어져 버리는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두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때로는 나의 인맥과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몸이 아파서 이제 병 중에서
또 지금까지도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으로 끈끈이 맺어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